처리해줄 놈이 있어. 사신의 손을 좀 빌리고 싶은데. 그럼 기타 누락자. 딜. 결국 넌 그 길을 가는구나. 대체 어디서부터 따라다닌 거야? 당신은 날 왜 아는데? 생각이 짧았다. 잊었으면 잊어도 되는 사람이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벨루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겠습니다. 너 왜 왔는데? 내가 널 데려갈 거거든. 도깨비는 어떻게 됐어요? 영혼불멸 갇히고 말았지. 이식적이 열쇠이면서 잠을 쐬었음을.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식정 나 줘. 나 좋아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안다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냥 스쳐가게 둬라.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그냥 스쳐보내. 왜 검을 익히느냐?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복수에 미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인간은 어쩜 그렇게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 탓만 할까. 너에겐 남은 한이겠지만 그 아이에겐 기억도 없는 전생이 연일 뿐이야. 할 수 있으면 해봐. 너의 사람들을 모두 베어버릴 거야. 이성도 불태워버릴 거야. 너와 나의 마지막은 그런 거야. 사신께서도 이제 바짝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꽤 엄청 세져서 미쳐 날뛸지도 모르거든. 네 도움이 필요해. 제천대사 떠라!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기 전에 지들끼리 해치웠네요. 그런 식으로 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 무너질 겁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도봉주인데 누구세요? 델루나로 와. 지하철 4호선 제대로 타고 와. 내일부터 와서 일해. 저를 어찌 보고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과 회사도 정해져 있거든요. 너 지금 내가 안 무섭구나. 누구세요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제가요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사기칠 회사, 망할 회사 혹은 정말 고생할 회사가 아주 빠삭해요. 그리고요 저는 이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면서 살겠다 뭐 이런 직업관도 있고요. 호텔에 지배인으로 부를 새로운 인간이 왔어. 여기 일이 무슨 지식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깡다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심약한 듯해 걱정입니다. 걔 엄청 쎄.